전자 발찌를 차고 걷는 사진을 보니까 엄청난 먹거리겠네요. 미국이 볼 때는 정말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장기화하게 극렬하게 진행되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웨이 관련된 얘기를 뒷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소장님 말씀을 듣고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 사진 중에 몽환지호가 정말로 전자 발찌를 차고 걷는 사진을 보니까 야 이게 그 아빠를 잘못 만나서 온 건가요? 아니면 회사를 잘못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참 되게 짠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거리에서 발레 차이는 게 변호사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이 결과적으로 이게 법 공격이지 않습니까? 미국에. 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GT의 어떤 그런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와 그럼 화웨이는 얘네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먹거리겠네요. 미국이 볼 때는 정말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그죠? 이제 그 GT가 넘버 2니까 화웨이를 예. 잡으려는 것은 뭐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는 그 거죠. 넘버 1, 넘버 2간의 격차나 규모 차이가 뭐 엄청나죠. 나겠죠? 예, GT는 예. 뭐 GT는 그 예. 화웨이에 비하면 굉장히 시장점을 보면 그 로컬 국내 예. 업체라고 볼 수 있고 화웨이는 이제 뭐 글로벌 회사라고 볼 수 있고 그럼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게임이 안 되는 회사인데 어쨌든 예.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예. 더군다나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화웨이를 이 지금 이제 트럼프가 그 공격 타겟으로 잡아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럼 화웨이는 과연 어떤 게 이걸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죠. GT 얘기를 또 한 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GTE가 그렇게 당했어. 그렇게 당했는데 재밌는 것은 GTE의 주가가 예. 올랐어.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아니 그 2조 원이 넘게 배상금을 했는데요. GTE 주식이 올 들어서 도대체 얼마나 버는데? 굉장히 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중국 예. 사람들은 이제 미국의 제재를 뚫고도 GTE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내막은 그 내부적으로는 기업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 GTE가 과연 정말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어서 주가가 오른 것인지 아니면 요즘 워낙 그 통신 반도체 지역의 분야에 중국 국유 그 예. 돈이 많이 쏠리는 바람에. 근데 왜 저는 왠지 혹시 친정부 기관이나 금융에서 장난 노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뭐 난 그런 면이 없지 않다라고 이제 봐요. 예. 순전히 뭐 아무튼, GTE의 예. 어떤 그 실적이 반영된 주가라고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예. GTE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버티고 있어요. 예. 역시 화웨이를 때리는 그 강력한 수단은 미국이 화웨이에 들어가는 반도체 설비나 아니면 반도체 상품을 예. 이제 공급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예. 그럼 이제 화웨이는 결국 GTE가 그랬듯이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중국에서는 그 우리 이 책 예. 미국 함정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많이 읽혀요. 이게 또 화웨이 얘기일 수 있다라는 예. 게 또 드러나기도 하고 방금 얘기했듯이 런정페이가 또 이 책을 자기 책상에 놓고 그 언론에서 그 네. 사진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옛날에 미국의 한 기자가 런정페이 인터뷰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런정페이의 방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런정페이 방에 이 책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돌려서 아 런정페이가 이 책을 읽고 있다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네. 화제가 됐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화제가 돼서 중국에서 뭐 이 책이 지금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뭔 얘기냐. 런정페이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자기들에게 어떤 수단을 통해서 지금 압박을 가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냐. 버티는 전략이란 말이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런정페이는 모택동에 이런 전술을 기업 경영에 많이 쏘이기 때문에 런정페이가 역시 말하자면 자력갱생, 지구전 이런 전략을 쓸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런정페이는 어떤 식으로 미국의 압박을 뚫고 활로를 모색할 것이냐? 화웨이는 그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반도체 상품이잖아요. 반도체 상품은 이제 그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파운더리라고 예.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주로 TSMC에서 주로 이제 대만 업체에서 공급받아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트럼프가 압력을 가하니까 TSMC가 오케이 이제 우리는 이제 화웨이 공급 안 할게라고 이제 선언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TSMC가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이 반도체는 어디서 공급받을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인 것이죠. 그럼 이제 파운더리 회사는 또 어디에 접촉을 해서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중국의 기본적인 생각은 자체에서 TSMC 예, 의존하던 그 공급선을 자체에서 해결하자라고 해서 키우고 있는 회사가 SMIC예요. 어쨌든 SMIC를 키워서 이제 작업을 취하겠다는 전략인데 거기는 SMIC가 화웨이 빠른 계열사는 아니죠? 계열사는 아니고 예. 그리고 화웨이의 그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는 하이실리콘인가? 저 하이실리콘 이름이 오케이 예 하이실리콘이에요. 하이실리콘 예, 그 회사의 이제 반도체 설계를 이용하면 그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이제 정을 한것 같아요. 이제 그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결국 이제 파운드리 업체를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TSMC에서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SMIC로 가져가야지. 그래서 이제 SMIC를 키우고 있는데 과연 SMIC가 TSMC를 대체할 수 있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돼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SMIC의 설립자하고 TSMC의 설립자가 사실은 옛날에 인텔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예요, 친구. 아,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미 TSMC가 물밑으로 화웨이에 충분한 양의 반도체를 이미 공급해 놓은 상태다. 그래서 많이 몇년 버틸 화력은 충분히 마련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 어쨌든 화웨이는 그런 식으로 해서 SMIC를 통해서 이제 파운드리까지 위탁 생산까지 해결하는 그 자국 내에서의 반도체 통신 장비 통신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반도체 칩까지 전부 다 완결할 수 있는 뭐 자국 내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화웨이가 그 전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의 전략은 국가가 나서서 그래서 뭐 반도체 키우기 위해서 지금 뭐 130조?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지금 투입하기로 경기부양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중국 내 이런 그 통신 장비 그리고 거기에 쓰이는 중간재 부품까지 다 국내에서 공급 서플라이 체인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버티면서 이렇게 버티면 미국이 오래 버틸 것인지 중국이 오래 버틸 것인지 한번 보자라는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허이가. 그러면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어쨌든 국가 간의 대립이 있어서도 중국은 장기전을 선택했고, 화웨이도 장기전을 선택했고, 뭐 여러 가지들을 결과적으로 버티다 보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들을 민관이다 그렇게 하나의 기조로 잡았다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좀 좋은 써머리입니다. 맞습니다. 트럼프의 압박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하나의 좋은 요소는 미국과 유럽, 뭐 아니면 서방 세계에서의 어떤 그 균열이었어요. 미국 트럼프가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 이익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트럼프에 합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화웨이 제재에 합류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판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영국이 미국의 동조하기로 했거든요. 말하자면 영국이 화웨이 장비, 화웨이 상품을 영국 통신 설비에서 쓰지 못하도록 정부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영국은 화웨이가 유럽으로 가려는 교두보로서 잘 활용하고 있던 나라예요. 근데 영국이 확 미국 편에 진짜 가입하기 뛰어들게 되면서 얼라이언스에 그대 화웨이 얼라이언스에 동참하게 되면서 화웨이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인지 이거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쉽게 외부에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웨이가 과연 어느 정도 이 반도체의 자체 공급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건뭐 바깥에서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여하튼 요거는 좀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GT의 경우나 화웨이의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일개 회사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뭐 체면이 뭐고 다 버리고 이 정도로 그 달려드는 거 보면 정말 5G 기술의 선점이
뭐 향후 몇십 년간의 국운을 결정하는 일대 가장 큰 아젠다라는 걸 이제 미국도 아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거를 갖다 키우고 뭐 결사적으로 막 이제 뭐 우방국 뭐 동맹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화웨이가 워낙 그 통신 장비에서 화웨이는 사실은 전체 매출의 한 10% 정도를 계속 R&D 투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해 왔던 것이고 화웨이의 기술력은 특히 통신 설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도달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대로 놔버려 두면 결국 이 인프라잖아요. 통신 인프라잖아요. 이 통신 인프라를 결국 중국에 자칫 의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화웨이를 또 안 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화웨이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굴복을 해버리면 이건 전체적인 그 미국의 압박에 중국의 굴복을 뜻한다는 점에서 화웨이가 쉽게 물러나지도 않는 그러면서 이게 게임이 점점 장기화되고 극렬하게 진행되면서도 장기화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느냐, 화웨이의 미국의 화웨이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특히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게 어마어마한 숙제가 우리한테 던져진 것이죠.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그죠?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듣고 나면 예전에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약간 좀 갸우뚱했었던 것 중에 일단 TSMC가 중국과 손을 끊고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 증설을 하는데 그 기사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9년 동안 120억 불을 투자한다는데 그 다음에 또 관련 기사를 찾아보다니까 삼성이 평택의 반도체 라인 하나 하는데 120억 불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10년 동안 반도체 라인 하나 증설하는데 쇼지쇼. 그러면 그럼 얘도 TSMC도 쇼하면서 똑같이 버티는구나 얘네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얘네는 민관 군 뭐 할 것이 다 해서 미국과는 일단 전면전은 피하면서 예전에 말씀하신 헐렁한 냉전 체제를 구축하면서 버티기가 지금 현재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화웨이 편 마무리 짓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